하겠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3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그 넷째 날,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어쩌다 콘서트로 어쩌다가 사연을 보내고 어쩌다가 음원을 내고 어쩌다가 가수가 된 분들의 이야기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또 와주신 분이 계세요. 오늘 보니까 팬분들 많이들 계신데 어디 계세요? 한번 흔들어주세요. 많이들 오셨네. 자, 이분의 장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잘생겼다. 그리고요. 노래 잘한다. 또. 어? 마음씨 착하다. 또요. 잘났다. 뭐, 끝났네. 잘났대. 그 끝난 거지. 맞습니다. 제가 이분을, 몇달 전에 한번 뵀었어요. 근데, 인성이 일단 너무 좋고요. 이게 드러나. 우러나더라고요. 예, 그 인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요. 매너도 좋고요. 우리 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매력 만수로, 매력 부자가 바로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를 축하해주기 위해 우리 가수 최우진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목숨 걸었다 속아도 보고 내 잘난 것을 살다가 멍에도 봤다.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미련한 내 인생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 사연만 내 인생 모자이크 걸렸어도 한내 인생. 어디나 먼저 가길래 지내도 술이나 먼저 파는데 노래도 판다. 울어도 보고 울려도 보고 가련한 내 인생 난 누굴 위해서 살았나. 살고 싶은 내 인생 지게 그 일을 알고 가려나. 그래도 나는 이거 치고 난다. 사연만 내 인생 보잘것없어도 내 인생 다시 살고 싶은 내 인생.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트롯계 야생 카리스마이자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볼메 가수 최우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강원 춘천시에서 열리는 막국수 닭갈비 축제 저 역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춘천 닭갈비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개인적으로 한번 와서 먹어본 적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을 하러 오면서 닭갈비를 또 오랜만에 한번 맛보고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포장까지 이렇게 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춘천 시민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응원하러 오신 우리 다할진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 박수와 함성 소리가 크면 노래를 좀 많이 하고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다음 곡은 제가 미스터트로트 경연 때 불렀던 아미세라는 곡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의 해가 차면 태우는 여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다가서면 멀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아미새 아미새 찾으려고 강원 춘천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아름다운 새가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무대에서 그만큼 춘천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관광객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꽃밭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형님들도 계시는군요. 근데 오늘만큼은 꽃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 곡 더 해도 될까요? 이왕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이렇게 두 곡만 하고 가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죠? 역시 춘천분들은 이렇게 흥이 좋고 또 이렇게 함성소리와 박수는 또 건강에 좋잖아요. 그죠? 예, 제가 또 언제 이렇게 또 춘천에 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함성과 박수 소리에 못 이겨서 저의 또 신곡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신곡을 한번 전해드리고요.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가 또 크다. 그러면 또 한 곡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또 다음 곡을 부르는데 또 박수 소리가 크다. 그럼 또 한 곡 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신나게 한번 노래 불러보고 갈 생각이니까요. 끝까지 박수와 함성 소리 부탁드립니다. 저의 신곡 춘몽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대로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더냐. 왜냐 묻지도 말고 이리저리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걱정만 했어 한 걱정이 없어지면 힘내 먹은 나에게 알겠네. 이런 일 어떠하니 저런 일 어떠하니 한낱 꿈 같은 인생인 것을 꿈이려나 생시려나 밝길 아래 놀아나 보자. 외롭고 죽고 죽은 나인과 죽어간 건 사람은 거쳐 봄날처럼 짧은 잠시 너도 나도 급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걱정만 했어 걱정이 없어지면 힘내 먹은 날개를 달겠네. 이런 일 어떠하니 저런 일 어떠하니 한낱 꿈 같은 인생인 것이 밝길 아래 놀아나 보자. 매워도 즐겁게 꽂은 나의 인과 주거니 밖거니 사랑을 거쳐 봄날처럼 짧은 청춘 봄날처럼 짧은 인생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인이어를 좀 착용을 하고 노래를 불렀어야 했는데 음악 소리가 잠깐 순간 저한테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가사를 멈췄는데요. 이거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겠죠? 이게 또 현장의 묘미고요. 현장에 같이 함께하는 그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 가수는 대박난다는 그런 저희 가수들의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춘천에 와서요.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 춘천 시민분들 그리고 우리 많은 관광객분들 우리 다할진분들을 자주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끔 저 역시 더더욱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한 곡 더 하고 가도 되죠? 여러분? 제가 즐겨 부르던 곡인데요. 최우진의 그물에 오늘 한번 그물을 한번 펼쳐볼 건데요. 그 그물이 엄청 큰 그물일까 작은 그물일까 그것은 이 노래가 끝나고 제가 함성과 박수를 들으면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우진의 매력에 빠지시라고 제가 큰 그물을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그물 노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채로 잡혀보며 그물이 청청 마지 않아도 맞은 날만 없었다. 어찌 아피아비여 차라 그물을 올려 사랑의 그물을 달려 안겨라. 마주치도 마라 마주치도 마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당신이 한면 나도 걸려 나도 걸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너도 걸렸네. 보다도 엄청 힘을 주면서 방금 그물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큰 그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여러분? 다 해준 가족분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 오늘 큰 그물에 많은 분들이 걸렸거든요. 제가 홍보를 조금 드리면 또 가수는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다혜진 가족이죠? 네.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인사 말씀을 많이 못할 수도 있지만 항상 마음은 저희 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수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로서 공연으로서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최우진 가수 팬카페 이름은 다할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한번 찾아봐 주시고 우리 다할진 가족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세 곡을 연달아서 같이 부르고 저는 이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춘천 오늘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뜨거워서 땀이 막 아니 오늘 이 벌레들도 이렇게 응원을 하러 여기까지 왔어. 엄청 많네. 앞이 안 보여. 어쨌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대드리고 기원드리겠습니다. 최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가 더 그 누가일까 같이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억 밟고 날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넌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같이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난 이 새끼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너 정말 좋은 친구야 여러분은 멋진 친구야 좋구나 여러분 최우진이가 청춘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지금 마,
완선인 것도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동네방네 팅커벨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얘네가. 좋으셨습니까? 네. 즐거우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박수와 함성! 네. 노래 진짜 잘하죠, 그죠? 네, 어쩜 이렇게 맛있게 하는지 몰라. 자, 앞으로도 우리 최유진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옆에 우리 꼬마 친구들이 있는데 저 뒤에서 어찌나 잘생겼다, 최유진! 멋있어요, 최유진을 외치든지.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예,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가수 우리 최유진님의 멋진 무대 잘 만나봤습니다.